제가 영상에서 루비를 이렇게 잡고 있는 장면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때마다 꼭 달리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만지면 안 따가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따가울 수도 있고 안 따가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슴도치 가시는 정말 따가운가요? 라는 주제로 영상을 제작했었는데요. 거기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고슴도치 가시는 끝이 뾰족할 뿐이지 생각보다 딱딱하지 않아요. 가시 안이 비어있기 때문에 가시가 이렇게 아주 쉽게 꺾이죠. 그래서 고슴도치 가시 끝에 찔리지 않으면 전혀 따갑거나 아프지 않아요. 아 왜이래? 어 뭐야 지금 루이 뭐야? 루이 가시야? 어 대박. 나 줘봐요 빨리. 아파요? 어 아프죠 당연히. 아 하지마. 하지마. 하지 말라고. 고슴도치는 평소에 가시를 내리고 있어요. 화가 나거나 예민할 때 가시를 세우죠. 가시가 이렇게 세워져 있을 때 만지면 당연히 아픕니다. 잘못 찔리면 피를 볼 수 있을 정도죠. 그래서 핸들링이 잘 되어 있는 고슴도치는 사람 손 위에서 가시를 잘 세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만져도 전혀 아프지 않아요. 근데 사실 가시를 세우고 있어도 가시에 적응이 되면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기더라고요. 아프긴 한데 참을만 해집니다. 그런데 사실 고슴도치는 가시가 문제가 아닙니다. 물리면 손가락 빵꾸 날 정도로 아파요. 가시랑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아픕니다. 아무튼 오늘은 고슴도치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궁금증이 조금 해결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루비는 귀엽습니다.